안녕하세요. 오늘은 음각 디테일이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형태를 사용하겠습니다. 위에 둥그스름한 면은 네트워크 서피스로 이렇게 커브를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탑뷰로 가서 커브로 잘라줍니다. 커브는 숨겨주고요. 필요없는 서피스는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케이지로 편집을 해줍니다. 경계상자, X방향 5, 나머지는 2개씩. 그리고 편집할 때이두 줄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 곡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신 후에 이 부분은 루프트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직선 단면. 아랫부분은 캡으로 막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